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 그 문창식 원장님, 그암 전문이시죠? 그분의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암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외국 서적 중에서 좀 소개할 만한 책들 찾아봤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바로 그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주변에 암 환자분들 있으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그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에요.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의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후 암 환자의 성공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이제 암 수술의 권위자가 4천여 건에 대한 수술을 했는데 그들이 수술 이후에 오래 살았느냐? 그게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2% 정도만 이제 살았고 나머지는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암 식사요법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다고 해요.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안 선고를 받았고요. 13개월 시한부 위안 선고를 받고,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러지 않고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두 암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이 대체 뭐고 우리가 암 치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한부 13개월을 선고받습니다. 4기 위암인 상태였고요. 2009년에 발견할 당시에 암 크기는 무려 7cm였어요. 이 암이 근데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림프절 두 곳과 간세 곳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이제 슬슬 정리하십시오 라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항암제, 흔히 말하는 표준치료라고 하죠. 이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항암제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병원 치료 거부하고 뭐 자연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항암 치료와 식사요법을 함께 한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위암은 거의 중앙부에만 절반 크기로 반이 줄어든 상태였고 전이된 림프절 한 곳은 완전히 암이 사라졌고요. 또 다른 한 곳도 최초 발견 크기 대비해서 3분의 1 크기로 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6개월 만에, 고작 6개월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6개월 만에 이렇게 암이 사라지고 줄어들었다. 그럼 이제 희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 이 방법이 맞구나 하고 계속 시행한 결과 암이 낫게 된 겁니다. 2012년 9월에는요, 이제 위에 남아있던 암을 적출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이 좀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내 몸이 조금 이제 면역 체계나 이런 수술을 견딜 만한 몸이 되니까 남은 암은 이제 그냥 이제 어떻게 잘라내자.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2012년 9월에 위에 있던 암을 적출해 내는데, 아, 참 해피엔딩이 아닌 게 2013년 2월에 다시 또 재발을 합니다. 림프저에서 재발을 해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또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방사선 치료만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병원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하면서 식사요법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암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이 어떻게 암 치료를 했냐, 이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암 환자가 된 거죠.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냐? 가능한 범위 내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합니다.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가능한 범위에서 3대 치료를 모두 해요. 이 가능한 범위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3대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요법과 생활관리, 항암제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면역력, 종양마커의 단계로 조정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이 증상이나 이 암의 그 상태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능한 범위에 3대 치료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또다시 식사요법과 생활관리를 하는 겁니다. 또 항암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지켜보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식사요법, 생활관리, 정기 검진을 받아서 암이 계속 커지는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아홉 가지의 9단계의 암 치료 큰 흐름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아홉 단계를 거치시면은 이 책의 저자죠?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이 아홉 단계의 큰 치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암을 모두 없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대의학, 병원의 치료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병행을 한 거예요. 핵심은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요. 여기서 암을 개선한다는 것은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암을 없앤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이분이 한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체 그 식사요법을 뭐냐? 식사요법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말씀드릴 텐데,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이라고 합니다.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8가지를 제시를 해주는데, 그 8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소금기는 재료에 가깝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이 소금기, 소금 최대한 치지 않으시고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한다. 이건 또 뭐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죠.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대량으로 섭취한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섭취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를 섭취한다. 여기서 요구르트는 여러분들 그 시판에 파는 그런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그런 요구르트는요, 그 첨가물과 설탕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르트를 드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전통 발효, 그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요구르트를 드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겁니다. 이 맥주 효모가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라고 생각하시고 맥주 드시면 안 됩니다. 맥주 효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섭취해라.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 기름을 활용하라. 그 여덟 번째, 자연수를 섭취하라. 이 여덟 가지가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여덟 가지를 딱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여덟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염분은 재료 가깝게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 8가지를 소개해드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다. 근데 이 면역력에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식사라는 거죠. 핵심은 뭐죠?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은 병원 가지 말라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표준 치료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이제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책 리뷰를 좀 해달라 요청이 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것들이나 해줬으면 하는 책들, 주제들 이런 것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뭐 매일은 못하겠지만 종종 좋은 책들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장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함께 성장해서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 사기암이 사라진 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오늘부터 그 식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의사선생님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라고 하고요.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죠.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이제 실제 이제 암 선고를 받았던,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제 환자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의 대표였고,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모두 암이 나은 상태가 됩니다. 이분이 어떻게 식사를 했고 그 식사 원칙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 첫 번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칙 첫 번째는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입니다.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염분이라는 것은 소금을 얘기하죠. 소금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의 세포 안과 밖에는 몇 가지 미네랄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세포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균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칼륨과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칼륨과 나트륨. 이 칼륨과 나트륨이 뭐 부족하거나 많으면은 이제 이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포의 대사가 흐트러지고 암의 발생, 악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거죠. 덧붙여서 이분이 이제 위암 환자였거든요. 위암과 관련해서는 특히 더 염분이 높은 식사는 위벽을 헐게 한다는 거죠. 위벽이 헐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워서 암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실제 만나 뵙기도 했고,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송정순 약사님이 말씀하셨죠. 염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강조한 게 또 1번에 있는 것이 이분이 위암 환자였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책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암이 아니니까 난 소금 많이 먹어야지 이건 아니고요. 위암이신 분들은 특히나 더 이 염분이 높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이 위암 환자에게 특히 더 나쁠 수 있고, 일반적인 암 환자에게도 세포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암의 발생이나 그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암 식사요법에서는 재료에 가깝게,
0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뭐 소금을 일부러 먹거나 소금을 따로 치지 않아도 이미 여러 식재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뭐냐? 따로 소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다양한 식재료에 이미 염분기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그 짠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평상시에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소금이나 간장이 없다면은 나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조금만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거. 소금이나 간장, 뭐 염분이 있는 것들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이고, 나는 먹을 수밖에 없다. 안 먹고는 죽겠다. 죽으면 안 되니까. 굳이 먹어야겠다면은 저염 소금이나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염 간장이라는 것은요, 만드는 법도 이 책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염 간장에다가 같은 양의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주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간장에다가 뭐 식초나 이런 레몬즙을 섞어주면은 염도가 이제 좀 희석이 되니까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죠? 보통 간장의 약 4분의 1 정도로 염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식초나 레몬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신맛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 간장에 이런 레몬즙이나 식초가 들어가서 신맛이 가미되면서 간장 맛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간장 없이는 못 산다, 간장은 꼭 먹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타셔가지고 많이 타면 좋겠죠. 물론 짠맛은 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렇게 드실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다.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명란젓과 같이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는 염장식품,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원경이라는 그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우리 냉장고 안에서 우리가 모르게 먹는 가장 위험한 암 환자에게 위험한 식품 중 하나가 젓갈류라고 말해서 제가 좀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젓갈하면 우리나라 정통 식품이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려나 했는데 이렇게 염분, 이렇게 염장 식품들은 이 암에 치명적입니다. 암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젓갈 좋아하셨던 분들도 좀 이제 삼가시면 좋습니다. 연어알. 연어알 같이 뭐 일본에서 많이 먹나 봐요. 연어알을 간장에 절인 음식을. 이런 것도 이제 간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각종 양념이 들어가는 절임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김치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림 반찬이나 건어물 이런 것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치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이제 뭐 한국 사람으로서 이게 조금 이제 야 이게 발암 음식이야 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죠. 저도 불편한데 실제로 이게 뭐 그 WHO에 뭐 들어가면은 이 김치가 그 암 그 위험 식품으로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찬신 원장님과 인터뷰했을 때도 이 김치를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발효 식품으로서 좋은 영양 성분도 많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조금 안 좋은 음식일 수 있다. 저는 김치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튀긴 어묵, 햄, 소시지 등 이런 가공식품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는 이런 가공식품에는 화학식품 첨가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성분표, 그 우리가 사 먹는 그 가공식품에는 다 성분표가 들어있거든요. 뭐 칼로리가 얼마고, 여기 뭐 돼지고기가 얼마 들어있고, 닭고기가 얼마 들어가 있고, 뭐 어떤 것들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뭐 이제 조미료, 화학조미료, 인공조미료죠. 그다음 뭐 방부제, 뭐 음식 상하지 말라고, 가공식품 상하지 말라고, 변질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화학조미료의 주성분 중 하나인 글루탐산 나트륨, 이것은 짠맛이 나지 않아도 끝에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이미 염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공식품은 드시지 마세요. 가공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식약처에서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그런 제안을 통해서 물론 다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이신 분들,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뭐그 소량 먹어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민감하신 분들, 그냥 표준치에서 벗어나는 극단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아주 미량, 소량이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뭐 식약처에서 허가한 거 아니야? 물론 허가한 거 맞아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뭐 어묵이나 햄, 소세지 뭐 기타 등등 가고 싶으면 사실 때그 성분표 보시고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보시고 그것이 좀 많이 안 들어간 것들 위주로 이제 사시면은 조금 비싸도 그게 건강을 지키는 이제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분을 삼가면서 칼륨을 섭취하면은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륨은요, 그 문찬식 원장님에 따르면은 세포가 우리가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었을 때이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칼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있어야지만 세포가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칼륨 섭취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을 삼가면서 이런 칼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들, 고구마 같은 것들 같이 섭취하시면은 우리 이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염분은 재료에 가깝게 먹어야 됩니다. 따로 소금이나 간장을 치는 것은 금지한다. 불가피하다면은 식초나 레몬즙을 간장에 넣어서 먹자. 젓갈 같은 짠 음식들도 먹지 말자. 그리고 가공식품도 먹지 말자. 이것들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소금 간장 안 먹는 거. 우리가 안 먹어도 이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찍어 먹는다든지, 일부러 그것을 뭐 따로 뭐 반찬 간장 종지 뭐 이런 데 넣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금지시켜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암을 사라지게 하는데, 제거하는데, 암을 이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소금 좀덜 먹고 간장 좀덜 먹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 저자로 책을 쓰셨습니다.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의 명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에 13개월의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당신은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기 위암 환자가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뭐 먹는 것만 해서 암이 사라졌냐 이건 아니고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도 병행하면서 거기에 식사요법을 같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영상 보시고 아 수술 항암 방사선 이제 안 해야지 이 생각하시고 계셨다면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다. 그럼 병원 치료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식사 8원칙 두 번째 원칙은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제한입니다. 즉, 고기 먹지 말란 얘기죠. 이 동물성 식품이란 건 뭐냐면은 어패류, 닭고기 같은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 돼지, 양. 이런 네발 보행 동물의 고기를 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 돼지, 양고기 같은 고기에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과다 섭취가 암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월터 윌릭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가 뭐였냐? 쇠고기, 살코기 부위를 매일 먹는 사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장암 발병률이 매일 먹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먹는 사람보다 2.5배가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이 동물성 단백질이 주된 원인인데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영양소이며 담즙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 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많은 에너지를 활용해서 분해와 합성이 완성하게 진행되어야지 단백질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백질은 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식품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여 자신의 몸에 맞도록 재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만 달라져도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우리 몸에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에 맞도록 잘 재합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재합성 과정에서 단백질의 배열이 약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형이 그냥 일어나고 아무 일도 없냐 이런 문제 없겠지만 유전자 배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겠죠. 이 유전자 돌연 변이가 결국은 암 리스크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혈액 속 나쁜 인자인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과다한 LDL 콜레스테롤은 산화해서 혈관 벽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식세포가 이 혈관 벽에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한 세포를 제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이 LDL, 혈액성 나쁜 인자인 LDL을 처리하느라 모든 에너지 써버리면은 당연하게도 암세포와 암이 되기 시작하는 세포 처리를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암 식사요법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의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성 단백질도 지나치게 섭취하면은 대사에 부담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채식만 먹어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닭고기나 어패류 같이 이런 네 발 짐승 고기가 아니고 뭐 두 발이라든지 아니 해산물 이런 걸로써 1일 1회 섭취할 것을 이 책의 저자는 권장하고 있어요.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기의 과다 섭취. 고기의 과다 섭취는 결과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의 과다 섭취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고 암 성장을 촉진시키는 이제 환경 이런 메커니즘에 기여를 하게 되니까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은데 우리 몸은 사실상 단백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 어떻게 하느냐? 닭고기라든지 어패류를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해 주라는 겁니다.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적은 연한 살이나 껍질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패류는 흰살 생선, 등 푸른 생선, 새우, 게, 오징어, 문어, 조개류 이런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화하여 활성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달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루나 이틀 정도에 한 개 정도를 섭취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달걀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곡물이나 조개 껍데기 등 자연 사료를 먹고 방목해서 닭이 낳은 달걀을 먹으라고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는 써있지 않지만 좋은 달걀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마트나 뭐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달걀을 살 수가 있죠. 이 달걀이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달걀에는요, 이 번호가 도장으로 찍혀 있어요. 이 난각 번호라고 하는데, 이 번호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달걀과 오른쪽 달걀을 보세요. 그냥 아무 뭐 숫자나 뭐 글자가 써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를 봐야 됩니다. 제일 끝에 숫자가 뭐냐? 왼쪽에 있는 달걀은 1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달걀은 4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달걀들은 이렇게 이제 도장에 찍혀서 나오게 되어 있고, 끝에 숫자가 1, 2, 3, 4.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써 있습니다. 왜? 이게 그냥 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달걀 껍데기 번호 읽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숫자 네 개는 산란 일자를 의미합니다. 언제 나왔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보면은 1124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1월 24일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산자 고유 번호가 나옵니다. 누가 생산했냐,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사육 환경 번호라고 해서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 속에서 알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요. 즉 1번이 제일 좋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인 거예요. 그럼 1은 어떤 환경에서 길러진 닭이냐?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된 닭입니다. 제곱미터당 한 마리를 사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2번 계란은 케이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1번은 케이지 자체가 없고 아예 방목장에서 키운 거고, 2번은 케이지 축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사육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9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습니다. 3번 계란은 개선된 케이지에서 이제 사육된 닭인데요. 제곱미터당 13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어요. 4번,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달걀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면은 4번 달걀이에요. 이 4번 달걀은 제곱미터당 20마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닭장, 그 공장에서 막 그 뉴스 같은 나오면은 막 조그만 공간에 닭이 막 거기 막 들어가 있어서 막 알났잖아요. 그게 이제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미터당 무려 20마리. 이 제곱미터당 20마리, 1m 곱하기 1m가 1제곱미터잖아요. 가로 세로 1m인 그 공간에 20마리의 닭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과 4번을 비교해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닭이 막 왔다 갔다 방목장에서 막 방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곱미터당 한 마리. 이 닭은 또 방목되어 있으니까 땅속에 숨어있는 지렁이도 먹고 벌레도 먹는단 말이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닭장에 딱 갇혀가지고 제곱미터당 20마리예요. 그럼 이 닭이 일단 스트레스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다 닭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달걀에도 당연히 다 그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스트레스가 많은 닭이 낳은 계란은 아무래도 성분 이런 게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란 먹을 때는 그냥 아무 계란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1번 계란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제 1번과 2번을 먹어봤어요. 저도 이거 이 사실을 알고서 1번과 2번의 그 계란을 먹어봤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4번과 다릅니다. 이마트에서 그래도 뭐 조금 행사할 때 보면은 2번 계란을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싸다는 게 평소보다 싸다. 4번보다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뭐 그 정도는 내가 좀 부담할 수 있을 정도에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차이였나? 그 한 판 30개. 그래서 저는 그때 2번 계란 사서 먹어봤는데 알고 먹으면 확실히 4번보다는 1번이나 2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 사실 때도 뭐 그냥 아무거나 보고 사지 마시고 이걸 꼭 보시고 끝에 숫자가 뭔지를 보고 달걀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고기는 일단 적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을 우리 몸에 필요하므로 아예 먹지 않는 것은 아니고 선별해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네 발 달린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마라. 한 사람의 1일 권장량, 보통 사람의 1인 권장량보다는 절반 정도만 먹을 것을 권하고 있고, 그렇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닭고기나 어패류나 생선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부터 일단 계란부터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판 30개 기준으로 2,000원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 비쌌던 거 생각나거든요. 그때 뭐 행사에서 좀 싼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계란 한 개당 한 100원 정도 비싸다고 봐도 충분히 이거는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발 달린 고기를 먹지 말자. 닭고기를 먹자. 혹은 뭐 문어나 오징어나 조개류 이런 걸 먹자. 오늘부터 이렇게 좀 식단을 바꿔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또 암이 생기지 않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만큼 우리 삶을 조금씩 함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8가지 원칙을 제가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지난번 영상에서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영상에서 두 번째 원칙을 말씀드렸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이제 썼고요. 또 다른 공동 저자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암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암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 해볼 건데,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결코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병원의 치료를 함께 병행하면서 식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효과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으시고 아, 나 이제 방사선, 뭐 항암 수술 안 할 거야, 나는 밥만 잘 먹어서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 세 번째. 세 번째 원칙은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대량 섭취.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다른 암 전문의 선생님이나 다른 건강도서 저자분들을 이제 인터뷰하거나 촬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병의 대부분의 원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먹는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고, 그 먹는 것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게 항상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원칙을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거순요법이나 고다요법 등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사요법들을 보면요, 이 요법들의 핵심은 전부 다 채소와 과일의 대량 섭취가 주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거순요법과 고다요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갖고 왔습니다. 이 거순요법은요, 독일의 의사 막스 거순이라는 분이 이제 한 요법인데, 저염식단과 커피관장 등으로 신체에 쌓인 독소를 해독해서 암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거순요법도 한번 관련 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다요법은 소식과 생식이 중심이 되는 요법입니다. 하루에 900kcal에 불과한 소식요법으로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고다요법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법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화제가 되었었던 암 투병 전략이라는 책에서도 1시간 간격으로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마시고 온몸에 퍼진 전이암을 약 6개월 만에 극복한 사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암을
대할 때 대부분 뭐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손쓸 게 없다고 하니까 병원에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고 했던 건 뭐냐? 뭐 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암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체내 물질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가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 채소 과일은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물질 영양들이 채소 과일에 많기 때문에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은 내 몸에 이제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그럼 이게 암을 촉진시키거나 전이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 채소 과일에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 효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칼륨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채소 과일 많이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칼륨을 많이 먹게 되고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내 몸속에 쌓여있는 나트륨, 독소 이런 것들이 다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럼 채소 과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근데 이 책의 저자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하루에 주스 1.5L, 주스 이외의 요리 등으로 350g에서 500g 정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때도 한 종류, 뭐 내가 좋아하는 채소 과일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종류 이상의 채소 과일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 과일 10가지 이상을 선택해 놓고 이것을 주스로 갈아서 마시고 또 요리에 넣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주스에 사용하는 추천 채소 과일을 말씀드리면요.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당근, 양배추, 소송채, 토마토, 피망, 샐러리, 파슬리, 무, 무잎, 순무, 쑥갓, 배추,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좋고요. 과일은 레몬, 오렌지, 자몽, 귤, 라임 이런 감귤류와 사과, 키위, 바나나, 딸기, 감, 수박, 멜론, 포도. 사실 이제 예시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채소와 과일을 10종류 이상 섞어서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주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L 정도. 그리고 나머지 채소 과일들은 요리에 섞어서 먹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제철에 나는 것이나 좋아하는 채소 과일을 착즙기를 사용해서 즙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착즙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다른 뭐 건강에 대한 그 책을 쓰신 저자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착즙기를 쓰는 게 뭐 가장 좋은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착즙기가 이제 물만 딱 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뭐 식이섬유 이런 것들, 찌꺼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 안에서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착즙기로 주스를 짜서 먹으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는 상태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즙기 사용이 가장 좋은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믹서기에 갈아서 먹어라. 믹서기에 갈리면 이제 식이섬유도 다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믹서기 사용을 권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스는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주스 만들면은 이게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갈아놓고 이걸 냉장고에 넣고 이제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마실 때마다 새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들어 마실수록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은 최소 2, 3회로 나누어 마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소과일을 선택할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농약이나 전농약 그리고 유기농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하기 힘들 때 유기농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무농약도 사실 구하기 힘들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채소과일을 잘 씻어가지고 반나절이나
하룻밤 정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어지간한 잔류 농약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뿌리 채소는 만약 이게 무농약이다 이렇다면은 껍질째 다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식품으로 천연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제 착즙기로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채소과일을 요리에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채소과일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많은 저자분들 혹은 뭐 암을 이기신 분들 인터뷰해보면은 이 채소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비타민 영양 보충제 이런 거 비싼 돈 주고 사 드시지 마시고 채소과일 그 돈으로 채소과일 사서 드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8가지 원칙 중에서 네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4천여 건의 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살리고 암을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 다시 생겨서 죽거나 이런 뭔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들이 무려 52%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 표준 치료라고 하죠. 한계를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암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암 식사요법입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인데요.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은 이 암들이 싹 없어지고 모두 완치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라는 그 식사 원칙 8가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분들이 병원 치료 받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표준 치료 흔히 말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 이거 거부하고 먹는 걸로만 어떻게 해서 나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병행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병원대로 치료 받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식사 이 식사를 바꾸면은 암 생존율이 그리고 정말 그 말기 암도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식사 원칙 네 번째 이야기는요.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 섭취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 이제 채소 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인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원칙 네 번째로 따로 뽑아서 또 이렇게 강조한 거 보면은 이게 채소 과일 단순히 먹으라는 거 외에도 이 배아 성분과 콩과 뿌리 채소를 따로 더 챙겨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아 성분 콩 뿌리 채소를 왜 먹어야 되는지 뭐가 좋은 건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 성분. 배아 성분 하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좀 처음에 그 책을 보고 제목을 봤을 때 이 배아 성분이 대체 뭐야? 이랬거든요. 이 배아 성분이 뭐냐면요. 쌀의 배아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쌀밥을 먹잖아요. 백미를 먹는데 현미를 백미로 가공할 때 대부분 깎여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쌀의 배아 부분에는요. 비타민 B군 비타민 E,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 피틴 이런 아주 암 환자분들에게 좋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좋죠. 이런 유효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쌀의 배아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왼쪽을 보시면 이제 쌀이죠. 우리가 이제 도정을 하기 전에 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흰쌀밥이라고 하는 평상시에 많이 먹는 그 쌀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약간 기다란 타원의 그 부분 있죠? 거기에 이제 배아라고 써있죠. 그 부분이 바로 배아입니다. 이 부분이 배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배아와 외피를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에 그 부분만 우리가 보통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쌀의 배아 부분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쌀의 배아 부분에 있는 성분들은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비타민 B9는 곡물의 주 성분인 당질의 대사를 도와줍니다. 그 제가 따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어떤가? 근데 여러분들 진짜 백미 말고 현미 드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쌀눈, 배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양분이 무려 66%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흰 쌀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66%를 다 제거하고 나머지 34%인데 그마저도 쌀 결하는 부분이 29%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6%, 29% 더하면은 거의 이제 9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흰 쌀밥은 백미라는 부분은 이 쌀 눈과 쌀 결을 다 벗겨낸 부분, 제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쌀이 가지고 있는 95%의 영양분을 다 우리는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빈 껍데기만 먹는 거예요, 지금. 5%밖에 섭취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그 쌀밥, 이것을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 쌀 눈과 쌀 결을 최대한 살리신 그 현미, 그 부분을 섭취하셔야 하지만, 쌀이 갖고 있는 95%의 그 영양분을 다 먹는 거다. 제가 아는 분은요, 실제로, 뭐, 그, 현미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걸 봤냐면은, 이 쌀 눈 있잖아요. 쌀 눈을 따로 팔아요. 건강기능식품처럼 해가지고, 이 쌀 눈만 모아놓은 것을 따로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타민 그 영양제처럼 가지고 다니시면서 먹는 분도 봤어요. 그걸 뭐 그렇게까지 뭐, 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을 그 당시에 했거든요. 저도 그 먹어봤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정말 이게 따로 먹을 만큼의 영양적인 가치가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쌀눈 따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는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암이라는 것은요, 본래 신체의 영양대사 장애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대사를 돕는 성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암 식사요법의 기본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 먹는 주식으로 배아 부분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쌀 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영양대사 장애, 대사를 돕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미, 바라현미, 배아미, 통밀빵, 통밀파스타 이런 것들을 주로 드시고요. 또 백미를 드시더라도 백미를 먹는 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나는 백미를 먹어야겠다,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들은 최대한 잡곡을 많이 섞으셔서 혼합곡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현미 먹자 하는데 이제 엄마가 별로 이제 현미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이게 현미가 이게 약간 이제 맛적인 부분이나 그 입안에서의 그 아무래도 좀 거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먹지 않습니다. 근데 현미로 맛있게 밥을 짓는 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 저자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전기밥솥에서 현미 코스로 밥을 지으면은 백미와 이제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쌀 불리는 시간을 백미보다 훨씬 넉넉하게 가능한 한 이제 하룻밤 정도 담가두면은 좀 더 부드럽고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가 참 좋은데 이 현미가 주는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현미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그 현미의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우리는 좀 이제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백미를 먹을 때는요, 강판에 간 물을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에는 당질의 소화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당질의 대사를 돕습니다. 백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당질 대사에 대한 그 문제의 부분을 이 강판의 강무가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현미나 배암미를 먹을 때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제 농약 부분인데요. 이 배아 부분이 아무래도 껍데기 부분이기도 하고 그쪽에 농약 성분이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의 그 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무농약, 전농약, 현미를 선택하셔라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대두나 팥, 콩류도 좋습니다.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E,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두에는요, 강한 항산화 작용과 암 억제 효과가 있는 이소플라본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에 그 논문이 실려져 있어요. 그 콩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우리 암을 얼마나 억제하는지가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여기다 실을 수 없어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대두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낫또나 두부 같은 것을 먹어도 좋아요. 다 콩으로 만든 것들이죠. 저 낫또를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토란, 마 이런 식품들도 식이섬유나 각종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콩류나 감자류도 하루에 최소 1회 이상씩 먹을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 백미가 아닌 현미를 통해 배아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아 부분에는 농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무농약으로 지은 이제 쌀을 현미를 선택하셔서 이 부분을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콩이나 뿌리채소 같은 것도 좋으니까 반찬으로 활용하셔서 드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현미가 좋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그 식감이라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생각해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약을 따로 먹느니 차라리 내가 매일 먹는 그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면은 충분하게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밥그릇에 그 밥부터 바꿔보는 것은 어떠실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암 전문의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암 식사요법입니다. 또 다른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는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입니다.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통해서 모두 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주의할 점은 병원 치료,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이 식사만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은 병원 치료 이제 안 받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 식사를 하면은 더 좋구나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요, 요구르트, 해조류, 버섯류 섭취입니다. 이 요구르트와 해조류와 버섯류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눌리고 암 발생을 촉진하는 유해균을 억제하게 됩니다. 동시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하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이 장만 보더라도 우리 면역을 얼마나
어떤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영역 중 하나가 이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좋고 그러면 이게 암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유산균인 거죠. 이 유산균이 장내 세균 중에서 유익균을 늘려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해조류는요, 면역력을 높이는 후코이단,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이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칼륨, 칼슘, 철, 요오드 같은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요. 알긴산 등의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는 것은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하시면 이 항암제 그 안 좋은 힘든 항암제 그 부작용들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고 버섯 등의 버섯류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소장에서 흡수된 베타글루칸은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장의 파이어판을 자극해서 림프구 수치를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그 이제 항암 치료할 때 림프구 수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수치를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특히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버섯에는 이렇게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 버섯류 모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장에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몸속 여분의 나트륨이나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암투병을 지원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구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0g 정도, 가능하면은 500g 정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설탕을 첨가하지 않아서 맛이 없어서 난 못 먹겠다라는 분들은 꿀을 좀 넣으셔도 괜찮고요. 레몬즙을 뿌리거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플레인 타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야구르트 드시면요, 여기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설탕, 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요구르트에 설탕, 당류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시중에서 파는 이제 야구르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많이 먹는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냥 무심코 집었을 때 일반적인 야구르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야구르트의 맛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각보다 많은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제 들어있는 야구르트를 보시면요, 당류가 29g 들어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9%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 먹어주면은 하루에 내가 당을 섭취할 때 양의 29%를 충족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도 38g이 들어있습니다. 당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야구르트에 굉장히 많은 설탕, 당류가 들어가 있다. 제 오른쪽 야구르트는 좀 덜 들어가 있는데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그 보셔야 됩니다. 영양 정보를 항상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그 야구르트 제품에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야구르트가 얼마나 당이 많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요. 또 이제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야구르트를 찾아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방목 낙농을 통한 양질의 우유로 만든 제품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질의 우유라는 것은 햇볕을 쬐이며 잘 운동하고 신선한 목초와 곡류를 사료로 먹은 젖소에서 출산 후 충분한 기간 경과 후 짠 우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우유들은 이런 이제 우유가 아닌 거예요. 약간 산업화된 그 축산 환경에서 막 우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젖소들이 막
많은 뭐 밥과 많은 이제 첨가물이라고 했나요? 약들을 먹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짠 우유란 말이죠. 그런 우유를 드시면 안 되고요.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환경 속에서 이런 양질의 우유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저자분들 인터뷰할 때 들은 정보에 따르면은, 그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 야쿠르트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양질의 우유를 드셔야 된다. 손쉽게 유산균을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은 유산균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유산균 제품들이 많죠.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다양한 유산균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질의 우유에서 짠 야쿠르트 구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설탕 없는 야쿠르트, 플레인 야쿠르트 찾기 너무 힘들다. 아니면 혹은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유산균 영양 보조 식품을 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해조류에는 미역, 톳, 다시마, 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역 같은 게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김우나 약사님도 이 미역을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유방암이 나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런 해조류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 종류씩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버섯류. 버섯류에는 표고버섯,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매일 종류별로 하나씩 먹어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구르트는요, 신선한 우유로 만든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셔야 되고요. 해조류, 미역, 톳, 다시마, 김,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드시고요. 버섯류, 표고버섯, 팽이버섯, 잎새버섯, 느타리버섯, 목이버섯 이런 버섯들 중에서 매일 종류별로 한 가지씩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조류는 정말 뭐그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제 음식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 꼭 챙겨 드시고, 버섯류 뭐 구하기 쉽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르트가 조금 이제 문제인데, 일반적인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거기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내가 먹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양질의 우유로 짠 야쿠르트 찾아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원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섯 번째 원칙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여섯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공동 저자가 썼는데,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은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 이후에 암 환자 생존율을 높인 연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다른 공동저자 한 분은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인데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1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카오 박사를 만나게 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 이제 암이 완치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게뭐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 식사를 하면은 암이 싹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이 시자와 히로시란 분도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식사요법을 한 거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이 식사요법을 한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책 저자분도 의사예요, 의사. 이런 병원 치료, 뭐 항암, 뭐 방사선 수술 이걸 하시는 분이고, 또 이것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분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시사요법과 동시에 병원의 치료를 같이 받으실 때 치료효과가 좋다라는 거. 뭐 이 책의 얘기가 시사요법 하면 암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치료 받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요. 레몬, 꿀, 맥주 효모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위해서라도 ATP가 필수적인데요. ATP가 원활하게 생성되지 않으면요. 암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ATP를 원활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의 활동이 뭔가 저하가 되는 건데요. ATP는 구연산 회로로 불리는 반응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구연산 회로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에너지 공장이 만약에 뭔가 멈추거나 가동률이 저하되면은 이제 기능이 더 둔화되겠죠? 그러면은 ATP가 부족하게 되고 ATP가 부족하게 되면은 암 발생이나 증식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구연산 회로가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구연산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와타요시 암 식사요법에서는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을 항상 섭취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레몬을 많이 먹어주면은 이 ATP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 암의 뭔가 생성이나 증식이 당연히 둔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암 식사요법, 와타요시 암 식사요법의 핵심 중 하나가 이 레몬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 레몬에는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물질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암투병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죠. 실제로 와타요식 이 식사요법에서는 원칙 3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대량 섭취라는 다른 원칙이 있거든요. 근데도 별도로 빼가지고 여섯 번째 원칙으로 레몬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만큼 레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과일, 채소를 대량 섭취하는 것과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레몬을 먹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레몬 생즙을 채소, 과일 주스에 섞어서 먹는다든지 물에 희석해서 기호에 따라서 뭐 여기다 꿀을 또 넣는다든지 요구르트, 여러 가지 요리에 소스로 뿌리는 등 이런 식으로 레몬을 섭취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즙을 짜서 물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먹어도 되고 요리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레몬을 뭔가 그 과일 주스에 넣어서 먹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루에 두 개 이상을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 너무나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겠지만 레몬을 선택하실 때는 무농약이라든지 저농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요.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한데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하룻밤 담가 놓으면은 이 껍질에 있는 농약이 깨끗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하룻밤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즙을 짜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꿀. 레몬과 함께 꿀 먹을 것을 또 권하고 있죠. 이 꿀은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외에 면역 증강에 좋은 비폴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수저 2술 정도를 기준으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능한 농양 걱정이 적은 양질의 꿀을 선택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꿀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꿀도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꿀 보시면은 이제 뭐 아카시아 벌꿀, 사양 벌꿀 이렇게 뭐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에 저는 사양 벌꿀 싸거든요. 사양 벌꿀을 먹었는데 이 사양 벌꿀이 전 몰랐는데 놀랍게도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은 벌이 막 자유롭게 막 농장이나 뭐 숲에서 막 꽃에서 막 꿀을 먹어가지고 그 꿀을 막 만들어 놓은 게 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벌들이. 근데 사양 벌꿀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양 벌꿀은 그 벌에게 설탕물을 먹은 거예요. 설탕물을 먹여서 그걸 통해서 벌들이 꿀을 생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사양 벌꿀보다는 그런 꽃에서 나온 그런 꿀들을 선택해서 드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맥주 효모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는데, 이 맥주 효모는요, 식물성과 동물성 중간 성질을 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암 식사 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제한할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런 그 단백질 보충의 차원에서라도 이 맥주 효모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레몬이요. 레몬은 채소 과일 섭취와 별도로 하루에 두 개씩 챙겨서 먹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농약이 없는 무농약이나 전농약 레몬을 선택해서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흐르는 물에 레몬을 씻고 물에 하룻밤 동안 담가 놓아서 농약을 제거한 뒤에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꿀은 하루에 큰술이죠.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맥주 효모는 단백질 그 보충의 차원에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건강 보조제로 이 맥주 효모균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 건강 보조제로 하루 10정씩 복용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약간 건강기능식품 파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서는 제가 빠트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단 책에서는 이 맥주 효모균을 건강보조제로 하루 10정 이상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걸 무조건 사 드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책의 저자의 입장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 꿀, 맥주 효모를 챙겨서 드시면 암의 생성과 전이 뭐 이런 것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기 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7번째 원칙과 8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6번째 원칙까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식사, 여러분들의 밥상이 이 원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은 분명히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이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결과물이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이암 식사요법은 단순히 연구에 그친 게 아니에요. 시사와 히로시라는 공동 저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어요.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아요. 말기 암이었죠. 근데 이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 암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식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 7번째와 8번째 시간입니다. 원칙 7.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섭취하라. 이제 원칙 2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마라. 아니, 심지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이 정도까지 얘기를 거의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위험을 높이는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암을 유발하는 지방산의 산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자체는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암세포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름들은 열에 안정적이며 쉽게 산화하지 않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지방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기름을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중 하나를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사용하셔야 되고,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유를 선택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암소에 보관해서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오래된 기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한번 쓰고 나면 아까워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굳힌 거예요. 이 기름들은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기름들은 특히 이제 가공식품에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주의해서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자연수 섭취입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돗물에는 위생을 유지할 목적으로 염소가 첨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염소를 사용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조리에 사용하는 물까지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맛있는 물만큼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용수나 하천물을 손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페트병에 든 자연수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쓸 때 아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얘기한 것 같고 요즘에 그 페트병도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죠. 뭐 종이컵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페트 이런 거에서 플라스틱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원경이라는 그 암 전문의 영상 진단을 하시는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논란에 대해서 일단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발암 물질이다 혹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킨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 실험용 생쥐 있잖아요. 그 흰색 쥐 거기에 주입했을 때 암이 발병하는 거는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도 뭐 아직 뭐 인류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뭐 밝혀진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 생쥐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페트병에 든 자연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유리잔이나 아니면은 뭐 텀블러 뭐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수 구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활성탄을 사용한 고성능 정수기를 이용해 여과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나 커피를 탈 때도 가급적 자연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이나 차 등의 섭취는 채소, 과일 주스를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마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채소, 과일을 먹는 게 그 안에 수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 과일 주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2리터 정도씩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 선에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식사 8원칙과 별개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금연 금주입니다. 흡연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담배는 발암 덩어리입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 음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적당량의 술은 먹어도 좋다 혹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나 기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암 환자에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 벽을 헐게 할 뿐만 아니라 식사 등에 포함된 발암 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중 하나를 다량이 아니라 소량 사용하시는 거고요.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돗물보다는 자연수를 섭취하시고 당연히 금연금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사법대로 한번 식사를 바꾸셔가지고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은 암세포를 좀 이제 괴롭히고 없애는 이런 식사를 해보시고 나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아마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원칙 소개해 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시사 바꿔가면서 건강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요. 사기 암 환자가 직접 말하는 사기 암을 없앤 성공 비결입니다. 실제 암이 걸렸고 또 사기 암이었던 분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어떻게 암을 치료해 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지금 이제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병원으로부터 아,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암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시자와 히로시,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는데 2009년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받은 분입니다.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서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2009년 7월에 정밀종합검진에서 위 벽에 울퉁불퉁한 이상 증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시경 검사를 해봤겠죠. 내시경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광범위한 염증이 발견된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암인 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위암을 진단받고 암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림프절 전이를 발견해서 암 2~3기가 되었고 간 전이까지 발견되면서 암 사기임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치의는 그 당시 어떻게 설명했느냐? 사기 암은 암세포가 이미 몸 전체에 퍼진 전신 질환이다. 전신 질환을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건 불가능하다. 전신 질환에 해당하는 사기암은 항암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사기암의 경우에는 이 항암제 효과라는 게암 증식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암제 먹는 게뭐 암이 사라지고 암이 낫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암의 증식을 막는 효과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암 증식이 억제되지 않으면은 다른 치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분은 그 치료 완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제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였죠. 그래서 당신은 이제 1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13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시한부 13개월을 통보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의사가 얘기했던 근치 가능한 치료법은 없다. 병원에서 더 이상 손쓸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그 말을 나는 죽는다. 이 암은 이제 더 이상 없앨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고 하죠, 보통. 이 표준치료에 한정된 얘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준치료에 해당하는 그 치료를 통해서 암을 없애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뭐 다른 방법도 다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택한 것이 표준치료의 약점을 보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식사요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살기 위한 길을 찾은 거죠. 항암제 아무리 열심히 먹고 맞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런 거 해봤자 이런 거는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암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연명 효과구나. 그냥 내 13개월의 그 남은 시한을 14개월로 만들고 15개월 만드는 것일 뿐이구나.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대체요법을 찾은 겁니다. 이 대체요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양의학도 있고요. 단전호흡도 있고, 뭐 한방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고, 면역요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선택한 것은 이제 식사요법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 식사요법인 와타요식 암 식사요법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뭐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8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식사요법 8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셔야 될게 식사요법을 했다고 해서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안 한 게 아니에요. 항암제, 암 증식을 억제해주는 항암제를 같이 먹으면서 맞으면서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병행한 겁니다. 주치의에게 항암제 감량을 의뢰하기 시작한 거죠. 항암제 감량을 의뢰한 것은 이제 그 항암제 어차피 낫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항암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에게 항암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좀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주치의는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항암제를 줄여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해서 결과적으로는 항암제를 좀 줄이면서 이 식사요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선한 생주스 300ml, 0.3L죠? 신선한 생주스 300ml를 아침,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밤 총 6번을 마십니다. 총 1.8L의 신선한 생주스를 갈아서 마신 거죠. 식사요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의료에 기반해서 실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환자 마음대로 그냥 임의로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식사요법을 하는 이제 의사를 이제 뭐 주치, 뭐 자문의로 두고서 그 의사의 지도하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뭐 내 마음대로 뭐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도 300ml 채소 과일 주스를 6번씩 마시니까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일시적이었고 점차 리듬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죠. 식사요법을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씩 주스를 만들고 먹는 일에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갔으면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지쳐서 포기하거나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이제 포기할 뻔 했지만 2차 항암 치료 후에 위 내시경과 CT 검사를 받았더니 위, 림프절, 간 모든 부위에서 암이 작아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이 생주스 마시고 이런 식사요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암이 작아지고 점차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해요. 이 식사요법을 할 때는 3개월을 반드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00일 정도는 해봐야지만 뭔가 효과를 기대하고 뭔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마시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뭐 그대로인데 뭐 더 힘든데?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제 하다 말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 100일은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6개월 만에 간 전이암이 사라지고 이제 근치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하게 돼요. 처음에는 원래 수술 같은 게 아예 안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제 수술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게 굉장히 암세포가 많이 사라지고 좋아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렇게 식사요법이라든지 뭔가 대체 치료법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은 뭐 병원의 치료보다 더 낫다, 뭐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나는 어쨌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법들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체요법들, 대체치료법들 찾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책 저자분도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1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나는 그래 살아야 됐으니까 이제 다른 요법들 찾은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식사요법이고 이 식사요법은 병원을 거부하고 병원을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 100일 정도는 해봐야지만 뭔가 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분이 이제 말하는 식사요법의 뭐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단점, 그리고 뭐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낫게 됐는지 그것까지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암을 이제 겪고 계신 분들, 암과 지금 싸우고 계신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병원의 입장인 거지. 병원은 안 되는 거지. 그럼 병원 외에 다른 방법들, 병원에서 하고 있는 표준 치료 외에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마치 병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병원에서 치료보다도 먼저 우선시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아야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입니다. 식사를 바꾸면은,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암이 작아지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순조롭게 사기, 말기, 그 위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왜 생겼고 그 위기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 그리고 실제 암이 걸렸던 시자와 히로시라는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이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같이 쓴 책입니다. 실제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암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은 식사요법의 장점과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요, 림프절의 전이암이 1.2cm까지 작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식사를 바꿨는데 암이 작아졌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암이 작아졌네? 와, 이거 이제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추이라면은 한 반년 정도면 내 몸속에 암이 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사이에 증세 악화와 실패,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라는 거예요. 식사요법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암의 증세가 개선되고요. 과체중이 줄고 몸의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또 피부가 맑아지고 혈색이 좋아져요. 항암제의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활력과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장점이고 실제로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있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시자와 히로시 같은 경우에도 체중이 10kg 이상 줄었고 간 기능 등의 수치도 모두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식사요법을 하고 난 1년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좋아졌다. 야, 너 환자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본인이 느끼기에도 항암제의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얼굴 혈색도 좋아지니까 야, 너 이제 다 나았네 막 이런 얘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몸의 컨디션이 자기도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조금씩 어떻게 보면 활동량을 늘린 거죠. 산책, 조깅, 골프 이런 활동들을 늘리고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등 되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좋아져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병의 증세가 호전되는 그 느낌에 취해서 과도하게 활동을 한 것이 암 치료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2010년 4월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0년 4월에 간신히 사라졌던 간 전이암이 재발이 됩니다. 이 재발한 종양이 다시 사라지기까지는 1년이 걸렸고요. 두 번째 2010년 8월 식중독에 걸려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위암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자와 히로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한여름 무리한 골프가 피로 누적을 불러왔고 여기에 항암제 부작용이 겹치면서 백혈구수가 줄어들면서 식중독이 유발됐더라 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이제 본인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뭐 모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막 했던 활동들이 피로 누적으로 이어졌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식중독이라든지 내 몸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1년 반 동안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림프절의 전이암은 사라지지 않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와타요 박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와타요 박사가 뭐라 그랬냐? 활동량이 과도합니다. 일주일 중 절반은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하루 한나절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와타요 박사 그 이제 암 전문의가 이제 휴식을 처방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골프 치고 막 조깅하고 막 이런 운동들 막 되게 많이 하는데 친구들 만나고 많이 하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일주일에 절반은 쉬어라. 활동량을 줄여라. 라고 처방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을 듣고 3개월을 휴식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2011년 10월 림프절의 전이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2011년 10월이 투병을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시점이라고 얘기해요. 식사요법으로 호전된 몸의 체력을 암을 치유하는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뭐 운동, 활발한 활동 이런 데 써버린 거죠. 그 결과 병, 암에 악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자와 히로시뿐만 아니라 식사요법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병세가 안정되면요,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과신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추이를 보니까 내 병이 낫고 있네? 이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가면 낫겠다라는 그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걸 과신해서 이제 조금 조심하고 주의했던 것들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조심 안 하고 주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기력이 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치료, 암투병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하고 시간을 낭비했는데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내 삶, 어떻게 보면 소중하게 다시 찾은 내 삶, 열심히 더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더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몸의 상태가 좋아지고 하니까 무리한다는 것을 본인이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괜찮네 하면서 계속 더 활발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요법을 열심히 매진하고 있다면요, 면역력을 증진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막 활동하고 막 운동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활동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주는데요. 일단 운동. 적당한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혈액 속의 면역세포가 전신에 잘 순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인터뷰를 했던 문창신 원장님하고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창신 원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암 환자에게 운동은 이제 아주 조금 정말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 암에 왜 걸렸어요?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운동을 안 해서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서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암을 치료하는 그 도중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 암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입욕. 입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배설. 대장암의 70%는 대변이 고이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배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취미와 보람. 취미에 몰두하거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시면 100일 정도 하시면은 몸 상태가 확실히 좋아진 걸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던 암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 이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암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암을 치료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활발한 활동이나 운동이 아닌 그 에너지를 치료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이제 뭐 암을 뭐 치료하시는 분 암투병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야 운동 열심히 해 운동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그 많이 하는 운동이 환자에게 무리를 줘서 오히려 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적당량의 운동 그리고 휴식 충분한 잠 이건 역시도 암을 치료하는 치료 행위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투병하면서 터득한 식사요법 요령과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막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와 저렇게 하면 암이 낫는다니 정말 대단한데? 하고서 의욕이 막 넘치죠. 근데 이것을 꾸준히 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어왔던 것들, 식습관 이런 걸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식사 습관, 이런 뭔가 식사 요법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이 식사 요법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오늘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제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시자와 히로시라는 2009년에 13개월의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진짜 실제 암 환자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후반부 가면은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어떻게 이 식사요법들을 적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식사요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공개하셨는데 그 노하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 만들기. 특히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은 4기 진행암에다가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더더욱 주체적인 치료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만의 치료 이념,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가지 치료 이념을 실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있는 암의 완치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나는 내가 가진 현재 이 암을 이 세 가지 치료 이념의 원칙 하에서 나는 암을 치료해 보겠다라고 본인이 세운 거예요. 대부분이 내 건강에 대한 주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치료에 대한 그 주된 권리 그것을 의사한테 이렇게 맡겨버리거나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의사 선생님만 믿고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주권, 건강에 대한 주권은 이제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환자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주권이라는 말도 이제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치료는 여러분들 자신이 주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의사가 유명하니까 저 의사 말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저 의사가 암을 고쳤다니까 저 의사 말대로만 믿고 하면 암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이 사람의 치료 철학이나 치료 방법들을 듣고서 내가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주체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거고요. 지금 있는 암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 시자와 히로시는 13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13개월 선고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의식하고 자꾸 신경 쓰이면 정말 그때 죽거나 그보다 더 빨리 죽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흘려들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실제로 이 시사와 히로시가 선택한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에서 사실상의 완치 사례가 10% 이상의 통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은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하면은 내 암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식사요법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식사요법을 해야지라는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식사요법을 하면은 암이 100% 낫는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이제 식사요법이나 그 대학병원의 뭔가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고 대체 치료, 대안 치료 하시는 분들은 그 병원의 그 혹은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뭐 표준 치료라고 하는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까 말까 아니면 식사요법 할까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은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술 무서워. 방사선 그거 뭐 더 몸 망가진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암 방사선 수술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인 수치가 그 방법을 했을 때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완치를 해서 높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그것을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떠도는 뭐 거짓 뉴스라든지 가짜 뉴스 뭐 극적인 치료 사례 이런 것들에 혹하셔가지고 항암 방사선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애초에 이런 뭔가 식사요법의 대체 치료 쪽으로 빠지시면은 자신의 암을 더 키우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환자의 주권. 내 병의 치료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다. 많이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많이 알아보시고 내 암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도 결과적으로는 13개월밖에 안 남지 않았다. 우리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을까 고민하다가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선택한 거고 와타요시 암식사요법을 통해서 나은 사람이 10% 이상이었기 때문에 나도 이거 나을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단 암은 완치가 되어도 재발이 쉬운 병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 이념은 재발하지 않는 체질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급적 건강한 치료 과정은 수술, 방사선, 항암제라는 3대 치료가 과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공부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괜찮아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근데 뭐 어떤 한 특정 의사 혹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야 이게 맞나 보다라고 해서 이 사람만 믿고 이 사람이 잘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으로 이런 그 세 가지 원칙을 아까 말했던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또 시자와 히로시는 또 선택을 만듭니다. 그 다섯 가지 치료 방침을 말씀드리면은 와타요식 암식사요법을 성실하게 실천한다. 우선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식사요법을 병행한다. 금주 금연한다. 운동과 입욕습관을 한다. 스트레스 줄이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 다섯 가지 치료 방침 구체적인 실질적인 행동 방침을 이것을 다섯 가지를 정했고 이 다섯 가지를 하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이념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던 그 이념을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거죠. 그 원칙하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이 암세포를 없애는 공격요법을 자신이 결정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건데 그것이 바로 매일 갓 짜낸 주스였습니다. 갓 짜낸 주스는 채소 주스, 과일 주스인 건데 여기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주스 이외에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로는 유산균, 꿀, 해조류, 버섯류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없애는 방어요법도 결정합니다. 공격요법이
암을 적극적으로 없애고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둔 방법이라면은 이 방어요법은 암이 확산하는 걸 막고 암이 더 성장하는 걸 막는 요법인 거예요. 그 요법으로는 염분을 제한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를 했습니다. 염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제 영상에 그래도 소금 섭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염분을 제한한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염분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그 소금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 염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투병을 시작한 이래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주스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낸 주스 1.5리터를 하루에 1.5리터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암을 없애는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5리터 이상의 주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에서 5번을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실히 실행하려면은 주스 만들기에 많은 시간이 할애가 돼요. 실제로 제가 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암을 이겨낸 분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뭐 성장할게 올릴 거예요. 주마니아라는 분인데 그분도 이 주스 이런 거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주스를 해서 암을 나왔던 그 김우라 약사님만 보더라도 주스 강조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주스 만들어서 먹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번거롭다라는 게 공통적인 그분들의 이야기였어요. 1회분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을 씻고 자르고 착즙기로 짜고 또 마신 후 설거지, 뒷정리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번잡하다는 거예요.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시자와 히로시는 이제 자기는 매일 해야 되니까 이제 노하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당일 주스에 사용할 채소, 과일은 아침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만약에 시간이 없다 하면은 감귤류 과일을 활용했다고 해요. 사실 감귤류는 정말 즙도 잘 나오죠? 금방 뭐꼭 미석 이런 게뭐 녹즙기 이런 거 갈지 않아도 바로 주스처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감귤류 과일을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이 감귤류 주스는 외출이나 여행, 그리고 이번 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여러분들만의 치료 원칙과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도 다 참고사항인 거예요. 이걸 무조건 해라. 그럼 100%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고, 일리가 있는데? 나도 지금 병원에서 뭔가 숨쉴 수 없는 상황이고, 암이 점점 커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데, 이분이 이렇게 나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리터의 주스를 매일 먹어라. 이게 암세포를 없애는데 핵심 공격 요법이다라고 시자와 히로시, 그 시단결 말기암을 완치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자신만의 원칙, 기준 만드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 의사 선생님님,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입니다.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금이 좋니 안 좋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무염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가 쓴 책이고요. 또 공동 저자로서 시자와 히로시라는 2019년에 13개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은 뒤에 암을 깨끗이 없앤 그것도 이제 다카오 박사의 식사 요법을 없앤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식사요법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실게 절대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이런 식사요법을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 시자와 히라시라는 분도 이제 사기 위암 이제 말기가 되니까 전신 암이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식사요법을 찾은 거고 그게 잘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암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
이 마테오식 암식사 요법에서요,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입니다. 무염에 가까운 저염식. 즉, 소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거의 없는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 음식에는 염분이 많다고 알려졌고, 또 전통적인 음식 맛을 내는 간장, 된장, 절임 반찬 등에도 염분이 많습니다. 조미료와 가공식품, 조리된 반찬에도 염분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된장, 간장, 고추장, 뭐 젓갈, 김치 뭐 이런 거 다 염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유사하죠. 근데 이런 맛을 길들여져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한다? 이거는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니 먹을 게 없다. 소금이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식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소금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소금 없는 음식을 찾으려다 보니까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무염에 가까운 식사라는 것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염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중요하니까. 무염에 가까운 식사란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무염에 가깝게 조리하는 것. 무염에 가깝게 조리, 가공하지 않은 본래의 식재료를. 이전에도 이렇게 먹은 적이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또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하려면은 맛을 내는 방법도 조미료 사용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조로워지고 또 기본적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간다라는 거죠. 시자와 히로시도 처음 한두 달은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 맛없는 음식이었고 맛없는 음식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맛에 질려가지고 식이요법이고 뭐고 때려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생활을 한 지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야, 이거 진짜 되는구나. 나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맛없는 식사를 계속 할 수 있었고 의욕이 불끈 솟아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이 책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무염에 가까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암이 나은 이 책의 저자인 시자와 히로시 역시도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에 굉장히 어려워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진 게 눈으로 확인되니까 당연히 의욕이 섰겠죠. 그래서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야, 역시 무염에 가까운 음식을 갑자기 암에 걸렸다 해서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염에 가까운 식사가 힘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든 게 정상이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얻은 결론. 지금까지 먹었던 친숙한 요리에서 단순히 염분만 줄이는 발상으로는 맛을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우리가 먹죠. 평상시에 많이 먹죠. 된장찌개도 많이 먹고 여기서 염분이 빠진 된장찌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거 맛있을까 맛없을까요? 아마 맛없어서 못 먹을 거예요. 저도 못 먹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염에 가까운 식생활을 할 때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 먹는 것에서 소금을 안 친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음식 맛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 먹던 것에서 소금을 뺀다. 소금을 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애초에 기존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소금이 기반으로 된 레시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소금을 빼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거고 맛없는 요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예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레시피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란 애초에 소금이라는 그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맛이 있는,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거죠. 양념을 재점검하고 식사요법에 맞는 양념을 갖추어 놓는 것,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 국물 육수는 재료를 듬뿍 넣어서 진하게 우려내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식재료에는 염분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국물, 육수 낼 때도 그 육수 내면은 맛이 그냥 뭐 물맛은 아니잖아요. 약간 맛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다 염분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 소금기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지 않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거기에 맞춰서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장류도 이제 염분이 적은 걸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무염에 가까운 저염이니까. 또 드레싱이나 마요네즈 이런 가공된 소스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유지방이라든지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저자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허브를 활용했고 두 번째는 식초, 발사믹 식초, 화이트 와인, 청주를 활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향미 채소, 신맛, 천연 국물 재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찬 레퍼토리를 정해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반찬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메인 요리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뭐 한 끼 식사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밑반찬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뿌리 채소 조림, 양배추, 브로콜리, 호박 등 삶은 채소, 또 거기다가 버섯 볶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2, 3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이거 꺼내서 계속 먹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메인 반찬 하나 만들고요. 다 물론 이제 무염에 가까운 저염 베이스의 음식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무염에 가까운 저염은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존의 음식에서 염분을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가 본 댓글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이 이제 소금도 먹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혹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소금이 안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저자분들 인터뷰하면서 소금을 실제로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일부러 영양제처럼 챙겨 드시는 분도 만났었고 소금의 중요성도 저도 많이 이제 책도 읽고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B라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챙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소금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보면은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보시면은 야 A는 뭐 먹으라고 하고 B는 먹지 말라고 하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더 공부를 하고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논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뭐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면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이제 무염에 가까운 저염을 해서 그러니까 소금을 거의 안 들어간 거죠 사실 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소금 먹어야 된대 소금 조금 먹어야 된대라고 해가지고 무염에 가까운 저염에 조금은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소금을 치는 순간 그거는 이제 A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B라는 사람의 의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분같이 무염에 가까운 저염을 해서 암이 나왔다. 나는 암이 나왔어. 라고 하는 최소한 극히 일부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뭐 저도 만나본 저자분들 얘기하면은 거의 천행에 가까운 또 소금을 거의 안 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나쁜 거는 섞는 거예요. A와 B, 둘 다 일리가 있네? 그냥 섞어버리자. 이런 순간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떠한 효과 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철학이 되는 거고 그 철학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철학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진 선택이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은 정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 사람의 방법이 내게 맞는지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의 저자는 무염에 가까운 저염을 자기는 했고, 그리고 두 달 만에 암이 작아지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소한 해보겠어요. 그냥 뭐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생기는 우려 이런 거 물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절박하잖아요. 암 계속 내 몸을 짓누르고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8가지 식사 원칙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지켜가지고 두 달 만에 암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금 안 먹는 거다 라고 했으면은 최소한 두 달, 세 달 정도는 이 사람 말 믿고 한번 철저하게 저는 해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이 방법이 맞네 안 맞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뭔가 치료가를 내볼 수 있는 거지, 어설프게 야 이거 하니까 내 생각 좀 첨부해서, 내가 의사도 아닌데 이런 건 좀 첨가해서 다른 사람 얘기 좋은 거 다 뽑아가지고 합쳐서 만드는 순간 결국 여러분들이 먹던 대로 먹게 돼요.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식사요법으로 암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암 치료에 대한 식사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끝에 가서 강조하는 것들, 그리고 식사요법을 하려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란 책이고요. 이 책은 두 분이 공동으로 쓰셨죠. 한 분은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른 한 분은 시자와 히로시라는 분으로, 이분은 이제 암 환자였죠. 사기암 환자였고요.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위암을 선고받습니다.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암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요법을 하다 보면은 꼭 이제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외출이라든지 여행, 뭐 입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나 내가 집에서 평소 챙겨 먹던 식단들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늘 생기기 마련이죠. 이 부분이 참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도 어려워했고요. 식사요법은 어렵다는 생각으로 질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식사요법을 하고 가장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식사요법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반년에서 1년 사이는 암이 여전히 기세 등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암이 상당히 개선되어서 병세가 안정되면은 서서히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잠시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식사요법에 맞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박 이상의 가족여행이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겠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꼭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기 요리는 피하고 가급적 생선 요리를 먹으라는 거죠. 등푸른 생선이나 흰살 생선찜을 이제 권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선택하지 말고 이런 생선을 선택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또 동물성 식재료라든지 유제품을 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무염식 부분이죠. 내가 만든 요리에만 뭔가 소금을 덜 쳐달라든지 소금을 뭐 빼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렵죠. 염분을 만약에 내가 지나치게 많이 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채소를 많이 먹거나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칼륨이 염분을 체외로 배출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음식이 좀 짠데?
뭐 혹은 여기에 좀 내가 무염식이나 저염식 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일부러 채소를 더 챙겨 먹고요. 감귤류 주스나 녹즙을 일부러 더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이 내 몸속의 소금을 빼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하시는 분일수록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이 엄격한 식사요법에 적응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은 그래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주변으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식사요법을 꾸준히 하려면 정말 어렵겠어요. 그러나 실제 저자가 해보니까 정말 식사요법 너무 힘들어 하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기간은 두달 정도였다는 거죠. 두 달이 지나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식사요법을 계속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 두달 정도까지 힘드셔도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은 곧 적응이 돼서 그리 어렵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요리가 지겹게 느껴지고 싫증이나 짜증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은 맨날 뭐 소금 안 들어간 음식, 뭐 고기도 못 먹지 이러니까 당연히 좀 짜증나. 맛있는 음식 못 먹잖아요. 짜증이 난단 말이죠. 그때는 가끔 휴식도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외식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고 기분 전환이 되면은 다시 식사요법에 매진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 난 기분 나빠, 짜증나, 화가 나 이럴 때마다 외식을 하면은 그건 식사요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최대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볍게 뭐 엄청나게 뭐 고기를 폭식하고 이런 거 말고요. 가볍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먹어도 좋다. 그 정도는 기분 전환 차원에서, 그리고 이 어려운, 이 힘든 식사요법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혈액검사인데요. 혈액검사 수치 중에서 백혈구, 림프구수를 보라는 거예요.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많다는 것은 면역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치가 상승했을 때이 시기가 암이 줄어드는 시기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 식사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 뭐 내가 그냥 어떻게 힘들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뭐 암을 뭐 계속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혈액 검사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백혈구와 림프구수가 뭐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아, 내 암이 작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자신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증가하는 그 시기와 암이 줄어드는 시기가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사요법이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방법은 혈액검사지로 점검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한달 했다고 뭐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진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먹었던 것도 있으니까 최소 두달 이상을 할 것을 권해드리고,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100일 정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저자는 정말 눈딱 감고 100일 정도 해봐라. 100일 정도 후에 그 혈액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혈액 검사지와 100일 후 식사법을 한 혈액 검사지를 펼쳐놓고 백혈구 수와 림프구 수가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이게 늘어났다, 계속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암은 높은 확률로 계속 작아지거나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식사요법 뭐 그거 근거 없는 거 아니야? 주변에 뭐 사람들이나 혹은 뭐 여러분들 그 대학 교수분들 뭐 이제 식사요법 해볼게요 이러면은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거 없어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담당 주치의가 식사요법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식사요법은 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암과 식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는 30년간 식사와 암 발생 연구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 과거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기 섭취 그리고 이제 뭐 유제품 섭취
이것이 암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 식사법 그거 안 맞아. 그 음식 가려 먹지 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변에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식사요법과 암을 고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먹는 거 다 바꿨고 대부분 그들이 하는 그 먹는 거 바꾸는 방법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공부를 해서 자신이 그렇게 그런 다른 의견들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확고한 암 치료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휘둘려요. 휘둘리면은 이도저도 안 돼요. 내가 식사법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결국 그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을 들었든 간에. 그래서 어차피 내가 나를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뭐 제 말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암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 근거 없다는 말에 환자들은 의사가 하는 말이니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선택지로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불가피한 외식일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생선, 그리고 소금을 좀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은 녹즙이나 감귤류 주스를 섭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백혈구와 림프구의 수는 면역력 수치를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은 시기, 이 백혈구와 림프구 수가 많은 시기는 암이 줄어든 시기와 일치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요법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럴수록 더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암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공부를 좀 하시면서 내 암 치료 방향성과 원칙에 대해서 근거를 세우시는 그리고 원칙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치료 받지 마라, 항암 방사선 수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저자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 저자는 식사요법을 하면서 뭐 방사선인가? 수술은 불가능했고요. 방사선은 계속 받았습니다. 항암치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마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먹는 것만 바꾸면 낫는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